야근 청지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 한 사람을 두었는데 그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네 소문을 들었네. 이제는 자네를 내 관리인으로 둘 수 없으니 정리하게나. 주인이 내 자리를 뺏으려 하니 어떡하지? 다른 일자리를 하자니 힘이 없고 들어갈 데가 없으니 창피한 노릇이군. 옳지 좋소. 일을 관두기 전에 나를 맞아줄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해.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모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드린 빚이 얼마요? 빌은 100마리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50마리라고 적으시오. 정말이요? 이게 무슨 흉생가? 반값 할인? 당신이 진 빚은 얼마요? 1100섬이요. 그럼 여기 문서에 80섬이라고 적으시오. 고맙소. 어려웠는데 덕분에 숨통이 트이겠소. 좀 더 빌릴 수는 없소.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이를 약삭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했습니다. 하하, 청지기 자는 참 못 말린 사람이군. 이를 이렇게 빨리 처리하다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는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저희가 어찌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세요.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여러분은 환영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할 것입니다. 만약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신뢰를 얻지 못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여러분에게 맡길까요? 사소한 일도 믿을 수 없다면 믿고 맡기기 어렵겠죠. 그런데 예수님, 세상에서 돈은 힘이 너무 셉니다. 더 가지려고 머리를 쓰고 난립니다. 그러게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해결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예, 주님.